오늘 그 동영상을 찍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밭둑에 자두나무를 심어놨더니 개자두입니다. 개자두.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꽃이 전혀 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자두나무, 저것은 자두나무가 꽃이 잔뜩 와 있는 반면에 자두나무를 세 그루를 심었는데 이렇게 자두나무에 꽃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전부 다 사과나무 수종을 여러 가지 드릴접을 이용하여 붙여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포시에서 나온 드릴 피트가 있는 세트로 콘크리트용과 철용, 그 다음에 그 나무 목재용에 쓰는 것까지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재용으로 이 삽수의 굵기와 같은 드릴 비트를 이용하여 구멍을 내고 드릴접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릴로 뚫고 요 갓부분을 이렇게 약간 지저분하게 나온 것을 싹 도려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삽수를 정리를 해서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물질을 불어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삽수를 꽂아서 닦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지에 지금 삽수, 지금 이게 시나로골드입니다. 시나로골드를 삽수를 굵기에 맞게끔 했고 껍질을 살짝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살짝 다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어느 정도 맞는지 이 깊이 정도에서 맞춰서 가지의 눈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너무 굵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만은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놓고, 너무 약간 드릴 날을 약간 굵은 놈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가늘어야 되는데 지금 접목 부위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더 깊이 약간 더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너무 굵게끔. 맞는 것 같습니다. 시나노 골드 하나를 관리했습니다. 접목구이를 했던 부분을 지금 마감을 이 헤라를 이용하여 이렇게 붙여줍니다. 전체다. 접목구이를 전체다. 사실은 이 헤라보다 좋기는 가는 붓이 있으면 가는 붓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 사실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헤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헤라를 준비를 했는데 헤라보다는 작은 붓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 이 부분도 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의 접목을 처음으로 드릴접으로 완료를 해보았습니다. 드릴접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구멍을 수평으로 내는 것보다는 가지 유인을 위해서도 약간 상향 방향으로 드릴을 뚫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 비트도 이게
목공용을 사용해야 되지. 예, 사실 우리 철제용을 사용하게 되면 나무에 열이 가해진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드릴 날이 다릅니다. 이건 목공용입니다. 이것은 철제용이 아니라. 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세워서 뚫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이렇게 한 5mm 정도 이렇게 뚫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뚫고 나서 다시 더 똑바로 일단은 뚫어 놓고 똑바로 뚫어 놓고 약간 윗부분으로 아이고 다시 껐다가 새로 아가 안 돌아가. 감나무에 사실 지금 이미 그 첩을 붙여놨지만 다시 한번 더 첩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지금 감나무가 아니고 지금 이 기억나무에다가 첩을 붙이기 위하여 깎기접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깎기접 일단 접순을 잘라내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칼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이고 이렇게 쪼개서 사진을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를 한쪽을 짧게 자르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길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면 접착부가 더 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를 감으면 될 것 같습니다. 놓고 나서 테이프만 이제 감아주면 됐습니다. 피문입니다.